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 예민입니다. 여름 내내 우리를 귀찮게 했던 모기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기는 보통 25도 안팎 온도에서 활동하는데 요즘 모기가 서식하기 알맞은 온도를 보이고 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모기들의 개체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가을 모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자치구에서는 방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방역에 힘쓴다고 하니까요. 집에서도 꼭 방충망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요, 1997년으로 가볼게요. 이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라산 영하 30일께 다시 쌀쌀. 기사 제목만 봐도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요. 26일 강원도 전방 백암산 고지의 수온주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고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늦가을인 11월부터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설악산 중청봉 일대에는 올해 첫 상고대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11월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해서 추위가 일찍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위는 12월 들어 더 심해지고요. 1월에는 오히려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11월과 12월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사진의 제목을 보니까요. 열기구타고 세계는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내용을 보니까 97 전북 익산 열기구 대회에 참석한 세계 12개국의 참가 선수단 열기구들이 개막 축하 비행을 위해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기구 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이벤트성으로 탈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사가현에서는 매년 사가 인터내셔널 벌룬 페스타를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기구의 도시로 각인돼 있는데요. 89년과 97년에는 열기구 세계 선수권을 개최했고 또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열기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열기구를 볼 수 있는 사가현 관광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휴일 산불 잇따라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마저 불어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산불은 특히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죠. 전체 계절 중에 가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독 가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어떤 걸까요? 바로 가을에는요. 날씨가 건조하고 또 불에 쉽게 타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불이 번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는데요. 산불의 원인 중에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게 33.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고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추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산행 중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신고하고요. 또 초기에 작은 산불은 외투를 사용해서 두드리거나 흙을 덮어서 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인 만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단풍 산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 이혜민이었습니다.